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매출은 74조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을 조금 상회하면 73조 원대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상회하면서 74조 원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자,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컨센이 8조 원대, 그러면서 계속 좀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8조 3천억 원대까지 이야기 나왔고, 시장에서는 잘만 되면 9조 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10조 4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잠정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대가 나온 것으로 공시가 올라왔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1,400%가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57%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번 1분기 때 6조 6천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걸 훨씬 더 두 배 이상 뛰어넘는 10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뜨거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많은 이 매수세가 몰렸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오늘은 그럼 또 어떻게 삼성전자가 반응할지가 가장 오늘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켓 스탠바이 장 출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실리섭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지만 뭐 삼성전자 실적도 봐야 되겠고요. 어떤 개장 전 탑3에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뭐 일단 뭐 저는 탑3 중에서 첫 번째로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PCB 기판을 쓰고 있잖아요. PCB 기판보다 상당히 좀 장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뭐 SK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죠. 다들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미세 회로를 직접 이제 새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열 전도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 그리고 FPCB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휘어짐이나 이런 현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적화가 좀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화학물질이 노출되더라도 그게 뭐 변형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유리기판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텐데, 뭐 지금 가장 빠르게 전 세계적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이제 SKC의 자회사 SK 앱솔릭스입니다. 이 앱솔릭스에서 지금 현재 시제품은 올해 상반기에 나왔었죠. 나왔고 지금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파일럿 라인을 돌린다는 거는 수율을 잡겠다라는 거죠. 수율을 잡겠다는 거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SKC를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되고, 뭐 거기에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제품을 이번 하반기, 예, 9월 달 정도에 좀 나와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파일럿 라인 깔고,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LG이노텍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확한 로드맵은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LG이노텍도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직접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26년, 2027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FPGA입니다. FPGA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하지 않겠냐. FPGA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기판인데,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PCB와 유리기판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FC, FPGA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는 이제 미용 의료 기기입니다. 미용 의료 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용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최근에 뭐 주가 조정도 좀 많이 받았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기술적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기판 관련 이야기 두 가지 언급해 주셨고 미용 의료기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예, 지금 두더지 게임으로 따지면 두더지는 많이 올라와서 좋은데 너무 여러 군데서 빨리빨리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에서 침습 미용 의료기기로 옮겨갔어요. 어저께 대웅, 메디톡스 휴젤 여기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처음에 K뷰티 중소형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비침습 의료기기 클래시스, 목,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이런 애로 갔다가 이제는 어제 찌르는 대웅제약의 지주에서 대웅 메디톡스 휴젤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순환매 흐름들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은 특징주로 발현이 됐을 때 이미 10% 떠서 갭상승할 때 쥐면은 다시 7, 8%로 내려가서 사자마자 2, 3%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술 수출주랑 신약개발주가 쌍끌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신약개발주는 당연히 HLB가 되겠고 플랫폼 기술 수출주에서는 알테오젠으로 시작해서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까지 갔다가 ABL바이오까지 4번 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했죠. 그다음에 또 이제 1번 타자로 갈지 2, 3번 타자로 바로 갈지 이거를 미리 예측하는 게 싸움입니다. HLB도 마찬가지죠. 지금 항서제약의 그 공장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리보세라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항서제약의 대응에 따라서 2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이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오를지 그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증권주 강세. 이것도 말씀드렸죠. 은행 지주에서 시작한 게 보험사로 갔고 그다음에 증권주의 흐름을 예측해서 키움증권, 대진증권, 뭐 삼성증권 어떤 거든 좋다고 했는데 증권주가 또 급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권주가 더 갈지 은행 지주사 보험사로 다시 갈지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많이 나와서 잡을 건 많은데 너무 쏙쏙쏙쏙 빨리 따라가기 때문에 망치질을 빨리 하셔야 되는 그리고 예측해서 구멍에서 미리 뭐 두더지 머리가 나올 때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장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형 탑3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